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지난 10여 년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3년 6월 7일자 칼럼의 제목은 The One, Two, Three of God. 신의 하나, 둘, 셋. 바로 영성 또는 그저 실존적 진리 잘 알리고 계신 켄 윌버 The One, Two, Three of God 무슨 내용인가? English for the soul. The one, two, three of God. 신의 하나, 둘, 셋. The one, two, three of God. Or the three faces of spirit. Basically mean that Spirit can be approached in first person, or second person, or third person perspective. 신의 하나, 둘, 셋 또는 영의 세 얼굴이는 곧 영이 1인칭 또는 2인칭 또는 3인칭으로 접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e one, two, three of God or the three faces of spirit basically means that spirit can be approached in first person or second person or third person perspective. 늘 실존의 바탕을 얘기하는 저에게 혹자는 묻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요? 우선 한바탕 웃는데요. 하하하, 불자시죠? 카톨릭이신가 봐요. 크리스천 맞죠? 아, 요가 수행자 아니세요? 다 아니고 다 맞습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또 웃죠. 일지 선사 흉내를 내며 손가락 하나를 척 들어 보입니다. 실존의 바탕, the ground of being. 어찌 말로 분리요. 분리 문자요, 교회 별전이니 직지 인심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성이 아닌 직관의 직지인심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립문자의 경지를 21세기 인류 지성에게 짧게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영의 새 얼굴이란 방편이죠. 문법 시간에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해 배운 바 있습니다. 1인칭은 말하는 나, 2인칭은 내 말을 듣는 너, 그리고 3인칭은 나와 너가 말하는 그, 그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셋이 전부죠. 그리고 신과 영을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접근해보자는 게 바로 켄 윌버의 삼위일체 아이디어입니다. 말과 글 넘어
불린 문자의 그 실존의 바탕 The ground of being in young, the spirit. 자, 이제 그 바탕의 진면목을 The one, two, three of God로 새겨볼까요? First person spirit is the great I am, the pure radical subjectivity or witness in every sentient being. 1인칭 영은 위대한 I am으로서 이는 순수하고 근본적인 주관이요 모든 중생 안에 있는 목격자인 것이다. First person spirit is the great I am, the pure radical subjectivity or witness in every sentient being. 참선하는 스님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I am입니다. 아토만 속에 내재하는 브라만을 깨닫는 게 I am이죠. 형형한 불성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참나를 주인공으로 알아채고 부모 미생전 진면목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게 바로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요기들의 아함 브라마스미, 나는 절대 그 자체이다.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 이전에 I am이다. 바로 그 I am이 1인칭 영이죠. The second person spirit is the great thou, something that is immeasurably greater than you. 2인칭 영은 위대한 당신으로 그대보다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한 존재이다. The second person spirit is the great thou, something that is immeasurably greater than you.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나님.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찬미의 노래를 바치는 흠모와 공경의 대상인 나의 주님, 그렇게 위대한 당신, great thou, 바로 2인칭 영이죠. Spirit in third person is the great web of life, the great perfection of everything that's arising. 3인칭 영은 저 위대한 생명의 망이요 생겨나는 모든 것의 위대한 완성이다. Spirit in third person is the great web of life, the great perfection of everything that's arising. 지수 화풍 사대와 공 안에 편지하는 신, 떨어지는 나뭇잎 속에도 타오르는 불길 속에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저 바람 속에도 그 어느 대상에도 두루 계시는 영이 바로 3인칭 영이죠. 생명의 망, the web of life, 부분의 합을 넘어선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시스템 전체 안에 두루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영의 3인칭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의 하나 둘 셋 모습과 영의 새 얼굴을 살펴보니 특별히 어느 모습이 다른 모습보다 낫거나 못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를 뿐이죠. 본질은 하나이건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다른 세 얼굴이 모두 같은 실존의 바탕, The Ground of Being 임을 알아챈 이상 이젠 선택한 한 길로 꾸준히 걸을 뿐입니다. 달라진 건 없죠. 그런데 산 저쪽 길을 걸어 정상에 오르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엽게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차피 정상에서 다들 만날 사람들이니까요. 자, 정체불명 이 사람 속내를 조금 미루어 아시겠는지요? 불자들과 반야심경을 외우고 성당 식구들과 묵주기도를 드리며 교회 친구들과 기쁘게 찬송과 찬양을 합니다. 전혀 어색하거나 꺼림직하지 않습니다. 바탕이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 바탕은 결국 고요함, stillness 속에 하나라는 걸 잘 아는 터입니다. 'Many paths, one summit' 오르는 길은 많아도 정상은 하나. 길은 많지만 한 길로 오르긴 해야 정상에 다다르죠. 그리고 그 한 길은 고요함, stillness일 뿐입니다. 옴. 이렇게 English for the Soul 지난 글들은 우리말 다음 블로그 영어 서원 백운제 EFTS English for the Soul 폴더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안내가 붙어있네요. 물론 신문에 연재될 때는 칼럼 말미에 늘 붙어있던 안내문이죠.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묻는 많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답을 드려본 것인데요. The ground of being, 실존의 바탕은 똑같다. 그리고 명상을 제법 어렵게 형이상학적으로 푸는 현자, 철인, 켄 윌버. 너무나도 극명하고 자명하게 The One, Two, Three of God 영이신 하느님 God is Spirit 그리고 그 영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1인칭, 2인칭, 3인칭 그렇게 자상하게 풀면서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영성, spirituality 모두 그 바탕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English for the soul. Cheers.